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1급을 넘어 만점까지 박하사탐 박하늘입니다. 근현대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24강에서 1880년대 본격적인 개화 정책을 살펴보고 근현대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90년대 속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어요. 워낙 중요한 사건들이 쏟아졌던 시기다 보니까 이 강의는 지난 24강처럼 굉장히 좀 길고 자세하게 들어가면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서 두 강으로 나누어서 25강과 26강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강의 24강 복습 확실하게 하고 오셨습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이제 90년대로 들어가기 앞서서 앞부분 살짝 정리를 하고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면서 90년대 속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00년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800년대는 순조, 헌종, 철조, 세도 정치기였어요. 순조, 헌종, 철종, 세도 정치기. 이때 이제 세도 정치기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요. 크게 1800년대 이 세도 정치기 하면 매관매직 성행했고 삼정의 문란이 심각했으며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농민봉기가 폭발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천주교가 확산되고 있었죠, 여러분. 천주교 확산. 순조 때 신유박회를 비롯해서 천주교 확산을 막기 위해 조선 정부에서 큰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 천주교는 서양의 학문이라고 해서 서학으로 우리 민중 속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바로 이때 순조 시기에 태어난 경주의 몰락 양반 최재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최재우. 지금 1860년대까지가 이 철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63년부터 고종의 친정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 앞부분 1800년대 앞선 시기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순조 시기에 최재우가 태어났고 최재우는 이 경주의 몰락 양반이었어요. 하늘의 계시를 받고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서양의 학문을, 왜 서양신을 믿어야 하느냐? 우리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동학을 창시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동학 창시. 경주의 몰락 양반 최재우. 최재우가 창시한 동학은 지난 우리 조선 후기에서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었는데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사상을 강조했으며 세상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후천개벽 사상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1860년에 포교를 계속해 나가던 최재우가 이 철종 마지막 시기에 체포를 당하면서 서울 압송당하게 돼요. 그리고 1864년에 세상을 현혹시키고 백성들을 속인다는 죄의 명으로 혹세무민의 죄라고 합니다. 혹세무민의 죄. 세상을 현혹시키고 백성들을 속인다는 죄명으로 결국 최재우가 처형당하게 됐고요. 굉장히 또 이 신내림을 또 받았는지 또 하늘의 계시를 진짜 받은 예언자인지 본인이 이런 식으로 갈 건 미리 알고 있었나 봐요. 죽기 전에 체포당하기 전에 이대교주 최시영을 이대교주로 임명을 해서 동학을 이끌게 세팅을 다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재우가 처형당하고 나서는 이대교주 최시영이 동학을 이끌기 시작했고 최재우가 이야기하고 열심히 이야기한 이런 예언 부분 또는 정리한 부분들 이 동학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용담유사와 동경대전이라는 책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재우가 전파한 내용을 최시영이 이제 정리를 해서 반포를 한 건데 문제는 지금 이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죠, 동학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하로 들어가서 비밀리에 교세를 확장했다라는 게 중요하죠. 비밀리에 교세 확장. 이 동학은 지하로 내려가서 어떤 식으로 비밀리에 운영이 되냐면요. 마을마다 접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존재를 해요. 어떤 마을에 접이 있고 이 접을 운영하는 동학 교도를 접주로 임명을 합니다. 이 접주가 그 마을의 동학을 포교를 하고 관리를 하고 접주를 여러 명을 두어서 되게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동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인내천사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동학은 인간 평등 사상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하층민과 농민들이 주로 동학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교세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고종의 친정이 시작이 되었고요.
고종의 친정이 아니라 흥선대원군의 이제 개혁 정치가 시작이 됐고 1860년대가 되겠습니다. 60년대. 1863년에 고종이 즉위를 하면서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가 단행됐죠.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 왕권 강화, 민생 안정, 외세와의 관계, 병제 병신척. 이렇게 세 파트로 우리가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를 정리를 했었고요. 이어서 70년대. 1873년에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었고 고종의 직접 정치, 친정, 그와 함께 민씨 세력이 집권을 합니다. 민씨 세력의 집권. 90년대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우리 80년대 제가 이렇게 좀 너무 앞부분을 길게 쓰다 보니까 칠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아래쪽으로 조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의 친정과 민씨 세력의 집권이 73년의 일이었었고 1875년 운요 사건을 계기로 바로 1년 뒤인 1876년 소위 말하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조일소 조규, 조일소 조규 불옥, 조일무역 규칙, 개항을 했어요. 개항을. 개항을 하게 되고 일본으로 또 수신사를 파견해서 일본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보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0년대, 우리 지난 강의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본격적인 개화 정책을 단행하기 시작하면서 1880년 개화 담당 부서, 통리, 기무, 아문을 설치했고요. 이 통일기무아문에서는 방문국, 전환국 등을 설치하면서 근대적인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통일기무아문. 이 통일기무아문보다 더 중요한 게 1881년 통일기무아문에 설치한 별기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이 신식군대가 만들어지면서 과거에 있었던 5군형은 99군인으로 차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82년 크게 두 개의 사건이 있었어요. 80년에 김홍집이 일본에 가서 조선 책략 가지고 들어왔죠. 그 조선 책략을 계기로 최초로 서양과 체결한 쪼미, 수호, 통상 조약으로 이어집니다. 쪼미, 수호, 통상 조약. 최초의 최국 대우를 명시한 쪼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같은 해 99인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인해서 임오군란이 일어나 버렸죠. 임오군란. 굉장히 중요한 임오군란이 82년에 발발을 해버렸어요. 임오군란은 청나라의 군대가 들어와서 진압을 해줬기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었죠. 또한 임오군란을 계기로 굉장히 기나긴 이름의 조선과 청나라의 상민들이 바다와 육지를 통해 무역을 할 수 있게 하는 불평등한 조약이다.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경제 파트에서도 한 번 더 다룰 건데 이 강화도 조약에서는 일본이 거류지 무역을 실시합니다. 거류지 무역. 개항장을 벗어날 수가 없고요.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은 내지 통상권이 들어가 있어서 청나라 상인들이 사방팔방으로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불평등한 내용이라고 정리를 해드렸어요. 임오군란을 진압하면서 청나라의 일본 공사관이 하층민에 의해서 파괴되었기에 일본은 그를 빌미로 제물포 조약을 체결합니다. 공사관을 제물로 바치고 군대를 보내더라. 이 키워드 한번 드린 적 있어요. 일본 공사관이 들어오는 조선과 일본의 제물포 조약을 통해서 일본 군인들이 공사관에 들어와서 군대가 주둔을 하기 시작했고 1883년에 관세협정이 체결돼 있는 조미수 통상조약을 빌미로 일본과 이 강화도 조약 내용을 좀 개정을 했죠. 소위 말한 조일 통상장정으로 들어가게 돼요. 조일 통상장정.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강의쯤 나오는 이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에요. 83년에 조일통상장정 그리고 미국으로 쪼미수호 통상조약 체결했으니까 미국도 한번 가봐야죠. 보빙사를 보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1884년도 일이었어요. 1884년 개화파의 분화. 임오군란 직후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분화가 돼 있었던 상태에서 수세에 몰린 급진개화파가 일본으로부터 차관 도입을 실패해오면서 완전히 밀려나게 되자 일본 경비군들과 함께 손을 잡고 정변을 단행해버립니다. 갑신정변이 일으켜버렸어요. 갑신정변. 갑신정변. 이 갑신정변에서 발표한 내용,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14개조 개혁정당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키워드 단어는 인민과 호조를 강조드렸습니다. 인민평등권을 제정하고 이 세금은 앞으로 호조에서만 관할시키게 하겠다. 이게 14개조 개혁 정강이었죠.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바탕으로 갑신정변이 단행되었고 청나라의 군대 개입으로 3일 만에 끝냈기에 3일천하라고 명명이 되었습니다. 14기 주기 역전가. 갑신정변의 결과 청나라와 일본은 급히 탱진조약을 체결하면서 양국군 동시철수, 파병시 상대방 국가에 통보해야 한다. 네가 들어가면 나도 간다. 이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고요. 또한 조선과 일본은 한성조약을 체결하면서 또 한 번 우리가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갑신정변의 결과였었고요. 1885년 갑신정변 직후에 러시아가 내려오기 시작했죠. 러시아 남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우리의 섬 거문도를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거문도 점령. 6.1중과 독일 부영사 부들러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우리 조선은 중립이다. 이 조선 중립화를 표방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이게 마지막 내용이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1890년대는 어떠했을까요? 자, 1890년대 제목 기억나시나요? 제목만큼은 꼭 숙지를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민 시리즈 15부작. 1부, 2부, 3부, 이제 4부예요, 4부. 4부. 근데 국민국가 수립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국민국가 수립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1890년대 초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1892년, 93년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연도 다 외우기 좀 힘드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초라고만 좀 써놓을게요. 초. 저는 한국사가를 치면서 연도를 계속 암기하시라고 강조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공부하기 싫어지잖아요. 전반적인 이 영화 보듯이 흐름으로 따라오시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고 연도를 하나하나 다 외우는 건 예전 고등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내신, 공무원 한국사 이런 부분에서는 연도를 외워야 되죠.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흐름만 파악하시면 되다 보니까 제가 90년대 초라고만 이렇게 좀 써놨어요. 자, 근현대사가 왜 연결되는지 한번 가볼까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강화도 조약이라든가 본격적인 개화 정책이 단행되고 있을 때 동학은 교세를 확장하고 있겠죠. 계속 교세를 확장하고 있던 동학이 90년대 초에 세상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동학의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동학의 활동. 어느 정도 힘을 좀 키우게 된 동학이 사람들을 모아서 집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주는 사이비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동학을 인정해달라, 인정해달라 이걸 하고 있어요. 교조신원운동이라고 합니다. 교조신원운동. 우리 교주는 사이비가 아니다, 아니다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이 운동을 주로 했냐면 제가 교재에다가도 좀 명시를 해드렸는데요. 삼례지역. 보은지역에서, 삼례지역입니다. 크게는 먼저 삼례만 써놓을게요. 제가 삼례에서 교조신원운동을 단행하다가 1년 뒤에는 이걸 좀 확산시켰어요. 일본의 이런 침략에 의해서 우리 백성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반외세운동을 실시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을 배척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 반외세운동은 보은에서 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삼보집회. 왜 불교에서 삼보일배 있잖아요. 삼보일배. 세 걸음 걸어가고 한번 절하는 것처럼 삼보집회. 삼례와 보은에서 교조신원운동과 반외세운동을 하면서 드디어 세상 바깥으로 나왔구나. 동학이 교세를 계속 확장하다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구나. 이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894년. 정말 중요한 연도입니다. 1894년. 이때가 갑오년이에요, 여러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속 사건들이 쏟아지는 그 시기를 할 수 있겠고 당연히 한 능검에서는 반드시 94년도의 내용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됩니다. 꼭 공부를 확실하게 흐름 정리를 하셔야 돼요. 94년 1월에 전라도 고부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고부 농민 봉기가 일어납니다. 고부 군수, 군수 조병가비가 고부 군수 조병가비가 학정을 합니다. 학정, 학정, 학대 정치. 세금 엄청나게 착취하고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을 해서 만석보라는 것을 강제로 막 만들게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부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동학의 일부 교도들이 함께 해요. 전봉준, 녹두장군 전봉준이 여기 함께 하고 있죠.
전봉준. 이 전봉준은 동학 일부 교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봉준이 주도해서 고부 농민들이 함께 농민봉기를 단행하면서 고부군을 점령해버려요. 농민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당연히 정부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급히 임시로 관리를 파견한 뒤에 무마를 좀 시키려고 하는데 안핵사, 안핵사는 이제 감찰관이란 뜻입니다. 조사관, 안핵사 이용태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다 조사해 줄 테니까 농민들을 이제 화 풀고 돌아가 있어. 아주 그냥 명명백백하게 사건 조사해 줄게. 조병갑이 쉽게 어디 갔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농민들은 당연히 아 나으리만 믿고 가겠습니다 이러고 해산했겠죠. 근데 그리고 농민들이 해산하자마자 모든 책임을 동학에다 전가를 해버립니다. 동학에게 고부농민봉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해버려요. 이거 지금 동학이 백성들 꼬신 거야. 동학 박살 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억울한 동학 이대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고부농민봉기를 바탕으로 화가 난 우리 동학이 폭발을 해버려요. 이것을 1차 동학 농민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아, 방금 살펴봤던 고부농민봉기는 1차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이구나. 배경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1차 동학농민운동, 고부농민봉기를 바탕으로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순간이에요. 백성들이, 동학교도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쟁기, 호미, 죽창, 화승총을 들고 농민들이 무장해서 봉기를 하게 됐고요. 무장해서 봉기를 하고 백산에 집결을 합니다. 백산. 백산에서 집결을 한 농민들 맨 앞에 선두주자에 깃발을 쫙 하나 들고 한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이러고 가는 거죠. 뒤에 죽창 들고 따라오고 여기 한자로 뭐라고 써있냐면 제폭구민 보국안민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 한자로 폭력으로부터 폭력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겠다. 나라를 도와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겠다. 반봉건 사상을 뜻하는 부분입니다. 탐관오리 척결하겠다 이 뜻이죠. 지금 반봉건 사상. 이 깃발을 들고 백산에 집결한 동학교도들은 전라도에서 가장 큰 지역, 전라도의 상징인 도시 전주를 향해 출발을 합니다. 전주를 향해 출발을 하고 있어요. 전주는 굉장히 조선에서 상징적인 도시예요.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본관이 전주입니다. 전주이시잖아요. 조선 입장에선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이자 전라도에서 굉장히 큰 도시. 이 전주성을 향해 공격해 들어가다 보니까 정부의 군대가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둘의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했죠. 황토현과 황룡촌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동학이 승리를 해버려요. 정예 병력, 정부 군대가 농민들한테 진 거예요, 지금. 정부 군대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농민에게 진 거예요, 지금. 황토현과 황룡촌 전투에서 동학이 승리하면서 전주성을 점령해버립니다. 대박 사건이죠, 여러분. 농민 입장에선 승리를 하니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역시 우리 농민이야. 히읗 들어가면 동학이 다 승리한 전투입니다. 황토현 황룡촌 전투 또는 토룡 전투 이렇게도 또 괜찮죠. 지렁이를 한자로 토룡이라고 하죠. 황토룡. 황토룡 전투에서 동학이 승리하면서 전주성을 점령한 순간입니다. 우리 정부 여러분 한 번은 어려보고 두 번째부터는 굉장히 쉬워지죠. 익숙해지잖아요. 자 한번 가보실까요? 이모군란 누가 진압했나요? 청나라에서 진압해줬죠. 갑신정변은 청나라에서 또 진압을 해줬어요. 이 상황입니다. 또 우리 조선 정부에서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요. 조선 정부가 이 상황에서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청나라가 군대를 파병하기 시작합니다. 청나라 군대 파병.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왔는데 바로 다음날 일본 군대도 들어왔어요. 엥? 얘는 왜 왔지? 얘 왜 왔죠, 여러분? 공부하셨잖아요. 지난 강의에서. 바로 왼쪽에 쓰여 있군요. 텐진조약. 이 텐진조약이 발동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네가 가면 나도 간다. 양국군이 동시에 조선을 철수하겠지만
한 군대라도 조선에 보낼 경우 나도 바로 들어가겠다. 텐진 조약으로 인해서 청나라 군대가 함께 들어오는 순간이었죠. 일본 군대하고. 자,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지금 이 국내에서 벌어진, 내부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일본 군대 들어오고 청나라 군대 들어오고 이런 난리예요. 깜짝 놀란 동학 교도들과 우리 조선 정부. 안 되겠다. 이거 외세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 화해해야 되지 않겠냐? 협상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었고, 우리 동학에서는 그래, 화해할 조건이 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거를 좀 받아줘라. 썩어빠진 정치를 12개만 개혁하자. 해정개혁안 12개조를 발표해버리죠. 여러분, 지금 저희가 CG처리를 해서 또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인데요. 해정개혁안 12개조 한번 보시겠어요? 자, 한번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농민들이 바라는 세상이에요. 탐관오리 척결해라. 과부재혼 허용시켜줘라. 천인들, 특히 백정들 차별하지 마라. 평량간 없애라. 대부분 굉장히 봉건적인 악습을 타파하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농민들이 바라는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동학이 바라는 봉건적인 악습 타파입니다. 봉건적 악습 타파.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두시면 되겠고요. 왼쪽에 있는 갑신정변의 키워드 단어 기억나시나요? 한능검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잘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이 14개조 개혁 정강의 키워드는 인민평등권, 그리고 호조가 있었죠. 호조.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해야 한다. 옆에 있는 패정개혁안 12개조는 마지막 12조. 토지는 균등하게 경작해야 한다.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뭘까요? 토지개혁이 들어가 있네요. 토지개혁. 농민들은 여러분, 토지개혁이 제일 중요해요. 먹고 사는 문제. 토지는 균등하게 경작해야 한다. 즉, 농민들이 바라는 이 개혁안이다 보니까 이것을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고 부르고 있죠. 갑신정변은 지식인들, 유생들, 양반들의 개혁이니까 위로부터의 개혁. 동학은 아래로부터의 개혁. 한계는 구체적이질 못해요. 어떤 부서를 만들자,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는 건 없고 그냥 봉건적인 악습 타파 부분만 들어가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동학이 발표를 하자 정부 입장에서도 오케이, 콜! 받아들이겠어! 급히 이 상황이 지금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전주에서 화약을 체결해요. 화해 약속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받아줍니다. 그럼 정부에서도 이제 개혁하겠다고 해야 되겠죠. 오케이, 정부 개혁해줄게. 자주개혁기구 교정청을 설치하죠. 교정청. 우리 정부에서 직접 개혁을 하겠다는 뜻으로 교정청을 설치하게 되고, 요거 중요합니다.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농민들의 자치기구 집강소를 설치하게 돼요. 집강소. 왕이 임명한 관리가 마을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농민대표 집강이 직접 그 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집강소.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기원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동학농민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집강소 덕분에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하지만 뒤에 더 국민국가 수립운동이 이어지기에 90년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90년대 안 끝났어요. 94년 아직 진행됩니다. 1차 동학농민운동은 전주화약을 바탕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급히 우리는 청나라와 일본 군대 이야기를 하죠. 우리 화해했으니 이제 물러가라. 물러가. 청나라 입장에서 알겠어 하고 철수를 하는데 일본이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기 시작해요. 너희들이 개혁하는 거 내가 좀 지켜보다 갈게. 뭐 소위 말해 이런 식이겠죠. 뭐 아, 다리 아파. 내일 갈게. 좀만 쉬다 갈게.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자 여러분, 청나라는 이제 철수를 하는데 이 철수하고 있는 청나라를 공격하면서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청일전쟁이라 부르죠. 수천 년간 아시아의 패권국가, 아시아의 중심인 중국을 상대로 일본이 공격하면서 크나큰 전쟁으로 이어지게 됐어요. 청일전쟁이 일어나버리죠. 청일전쟁. 청일전쟁. 자, 여러분, 청일전쟁은 그러면 어디에서 일어난 거죠? 국내에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일본과 청나라의 전쟁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바로 하루 전날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복궁을 점령해버렸어요. 무력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무력을 동원해서 바로 일본이 지금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한 교정청을 폐지시켜버리고, 니네가 무슨 혼자 개혁을 해, 내가 할 거야, 내가 해줄게,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군국기무처를 설치합니다. 군국기무처. 그리고 이 군국기무처를 이끄는 대표로 김홍집을 임명하면서 1차 김홍집 내각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죠. 자, 이게 여러분 이제 육종교과서마다 이제 좀 써놓은 게 서술을 해놓은 양식이 약간 다르긴 한데요. 김홍집은 일본이 임명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도 나옵니다. 일본은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청일전쟁에 올인하러 가기 때문에 김홍집이 자주적으로 개혁을 한다. 그래서 우리의 자주적 개혁이 시작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요. 일본의 간섭으로 이루어진 개혁이다. 이렇게도 평가를 하기도 하죠. 1차 김홍집 내각에서는 일본이 만들어진 군국기무처를 바탕으로 개혁을 단행했고 연도 이름을 따서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1차 갑오개혁이라고 부르는 거죠. 갑오개혁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1차 동학농민운동이 끝남과 동시에 1차 갑오개혁이 일어난 순간이에요. 그리고 청일전쟁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좀 이렇게 해서 카메라 옆으로 조금 가면서 여러분 같이 가볼게요. 청일전쟁 일어남과 동시에 1차 갑오개혁이 단행되었는데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은 무엇이죠? 실행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동학농민 운동이잖아요. 이것은 실행되지 못한 거고 결과적으로 이건 개혁이 된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다방면으로 이루어진 이 갑오개혁은 연호부터 만듭니다. 나라를 새롭게 열자 개국이라고요. 개국. 개국 원년이 되는 거죠. 94년이. 개국이란 연호를 쓰기 시작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먼저 정치적인 부분으로 정치개혁으로 요거는 이제 노란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정치적인 개혁으로 국내부를 설치했어요. 국내부. 국내부? 국내부가 뭐지? 궁궐 내부의 일만 담당하는 거예요. 고종! 고종! 저기 있죠, 고종. 고종이 쭉 저 왕이잖아요. 경복궁 업무만 담당해. 궁실 업무, 국내부. 그러니까 왕실 업무랑 왕실 사무랑 국정 사무, 즉 정치 사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왕, 너는 경복궁 업무만 담당하고 정치 경제는 우리 군국기무처에서 모두 다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권 제한을 뜻합니다. 왕권 제한. 왕권을 제한하겠다라는 뜻이 이 국내부 설치가 되겠고요. 6조를 여러분 6조 의정부에서 2호 예병 형공 6조 있죠? 6조를 근대적인 부서 이름을 정하면서 팔아문으로 개편을 해버려요. 6조를 팔아문으로. 아, 예를 들어서 이거죠. 6조 중에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호조라고 하죠. 여러분 호조. 호조를 탁지아문으로 개편을 하는 개념입니다. 6조를 팔아문으로 바꾸고 국내부를 설치하면서 이 정치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고요. 과거제를 폐지해버리죠. 이제 과거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관리를 뽑겠다. 과거제 폐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정치 부분은 이 정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경제적인 부분도 한번 볼까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자, 세금 그동안 우리가 쌀로 냈었죠. 이제 돈으로 내래요. 조세 급납합니다. 급납하라는 것은 돈으로 세금 내라. 그 얘기가 되겠고 화폐 개념을 바꿔버려요. 은화를 씁니다. 실버. 이것을 은본위 화폐 제도라고 부르죠. 은본위 화폐 제도. 이제 은화를 써라. 은화. 그럼 두 개를 합쳐버리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은화로 세금 내라. 아, 이제부터 은화를 쓰는데 세금도 은화로 내는 거구나. 조세금납화와 은본위 화폐 제도로 경제적인 개혁을 단행했으며 도량형을 통일합니다. 도량형은 무게 재는 단위예요.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A마을에 가서 쌀 한 바가지 주세요 했더니 마을이 너무 착한 거예요. 바가지 이만해요. 근데 B마을 가서 쌀 한 바가지 주세요 했더니 바가지 이만합니다. 이런 단위가 다르면 거래하기가 어렵죠. 경제발전을 위해서 무게 재는 단위 도량형을 하나로 통일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조금 쉽게 정리하실 수 있겠고 역시 근대적인 부분이 도입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조세금납화, 은본위 화폐제도, 도량형 통일 1차 갑오개혁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사회 파트 한번 가볼까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과부의 재가를, 즉 남편을 사별한 과부의 재가를 드디어 허용시켜주고 일찍 결혼했던 조혼을 금지시킵니다.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 이거죠. 별 두 개. 신분제가 사라져요. 법적으로 신분제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수십 년간 노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마님, 대감마님, 아씨 뭐 다 있는데 신문제 폐지됐다고 바로 다음날 아씨한테 가가지고 야 너 와라! 너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어?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신문제가 남아있고 법적으로만 신문제가 사라진 개념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역사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글자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시험 보려면 글자 암기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법적인 신분제 철폐, 그 다음에 봉건적 악습 타파 이러한 내용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패전개혁안 12개조잖아요. 아, 동학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고 있네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세금을 탁지아문에서만 거두라고 나와요. 탁지아문에서 세금 거둬라. 탁지아문? 아, 그 전에 호주였는데 호주에서만 세금을 걷게 하고 있구나. 어? 호주? 어허! 14개조 개혁정강! 갑신정변을 또 일부 반영하고 있군요. 역시 빠르게 개혁하다 보니까 기존에 했었던 걸 좀 반영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갑신정변도 일부 반영을 하고 있다. 동학과 갑신정변을 일부 반영하면서 1차 갑오개혁이 단행되고 있지만 백성들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외세의 개입이 있었고요. 신문제가 철폐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노비면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죠. 토지제도 개혁이 역시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1차 갑오개혁이 단행되고 있을 때 우리 동학은 끝난 거 아니잖아요. 화해했잖아요. 물러난 거잖아요. 경복궁이 점령되자마자 동학이 2차 동학농민운동을 단행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우리랑 화해한 경복궁 우리가 구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전국에 있는 우리 접주들 모여 다 합치자. 주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지도계층을 북접,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걸 남접이라고 하는데 북접과 남접이 연합을 합니다. 북접을 이끄는 지도자가 이대교주 최시영이고요. 남접 지도자가 전봉준이에요. 이 둘이 지금 연합을 하고 있어요. 연합. 앞서 우리 동학은 비밀리에 또 전파가 돼야 되다 보니까 동학 교도들의 이름을 써놓은 걸 사발통문이라고 해요. 옆에 CG 한번 보실까요? 이 사발통문 보시면 1번이 누군지 알 수 없게 동그랗게 밥사발 모양으로 이름이 써져 있죠. 이 사발통문을 다 돌려서 농민들, 이 동학 농민들, 동학 교도들을 끌어들이는 개념인데 북접 대표 최시원과 남접 대표 전봉준이 연합을 하면서 경복궁을 구출하러 올라가게 되죠. 자, 어디에서 여러분 이 시기에는 또 집결을 했냐면 우리 성인 남성들, 또 육군 출신 분들 훈련소 어디로 갑니까? 딸기로 유명한 논산이죠. 논산에 집결을 했어요. 논산. 논산에 집결을 하고 경복궁을 향해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일본 군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일본 군대와 우금치에서 공주예요. 공주. 현재의 공주. 우금치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여기에서 일본군에 의해 엄청나게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패배해버립니다. 2차 동학농민운동은 이렇게 막을 내리고 말았죠. 일본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경복궁을 구출하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이 운동을 우리가 반외세운동이라고도 부릅니다. 1차 동학농민운동은 제포국민 보국안민 반봉건운동이었죠. 동학을 묶어서 반봉건 반외세운동이라고 정리하는 이유가 이렇게 되는 개념이고요. 지금 제가 어떻게 정리해드리고 있나요? 동학 따로, 갑오개혁 따로가 아니죠. 시간 흐름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한방에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2차 동학농민운동은 이렇게 실패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서 94년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청일전쟁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그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우세해지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전쟁에서 우세해지기 시작하자 노골적인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 어이, 군국기무처, 너 이제 그만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번 해볼 거야. 군국기무처를 폐지해버립니다. 일본이. 군국기무처를 폐지한 일본은 노골적인 간섭을 단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갑신정변의 주역 중에 일본으로 망명을 갔다가 친일파가 된 인물이 하나 있어요. 김옥규는 중국에 가서 죽었고 일본에 남아 친일파가 된 그 인물, 박영효가 컴백합니다.
2차 김홍집 내각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친일파 박영효가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이 둘의 연립내각이 구성이 됐죠. 2차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입니다. 1차 가부개혁은 1차 김홍집 내각에서 이렇게 주도를 했다면 이 2차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은 2차 가부개혁을 단행해버리고요. 이 2차 가부개혁은 역시 94년도에 벌어진 개혁이고 일본이 우세해지면서 전쟁에서 우세해지면서 노골적인 간섭을 하면서 실시한 개혁이에요. 우리가 청나라하고 계속 군신관계, 4대관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끊어버리기 위해 고종에게 독립서고문을 발표시켜버려요. 독립해! 독립서고문 발표. 이렇게 독립서고문을 발표하면서 두 번째 개혁이 실시가 되었고 정치, 경제, 사회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갑니다. 먼저 여기 있는 파란 문을 이름을 바꿉니다. 7개의 부서 7부로 개편을 해요. 7부. 1차 때는 6조를 8아문으로 8아문을 2차 때 7부로 이렇게 개편을 했고요. 7부 개편. 그 다음 지방행정 개념을 조선하면 여러분 8도잖아요. 8도. 8도를 23부로 개편을 합니다. 일본식으로 부목군현을 모두 군으로 통합해버리고 이 부의 관리를 받게 하는 개념으로 7부는 정치예요. 정치. 정치 부서고 23부는 지방행정 개념이에요. 아, 정치와 이런 지방행정에 대한 개혁을 2차 가부개혁 때 단행을 하고 있구나. 일본식으로 조금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2차 가부개혁 때는 홍범 14조를 반포하는데요. 이 홍범 14조는 1차 가부개혁의 내용을 종합하고 2차 가부개혁 내용을 좀 추가해서 발표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홍범 14조 보시면 탁지아문에서 재정 관할한다가 나와 있어요. 아직 탁지부로, 탁지부로 개편하기 전에 홍범 14조를 통해서 이 탁지아문 내용을 명시를 해둔 거죠. 재정은 탁지아문에서 관리시킨다. 이 홍범 14조를 발표하고 독립서고문도 여기 있죠, 여러분. 아, 2차니까 두 개 발표하는구나. 요런 것도 하나 괜찮죠. 이어서 교육과 관련해서도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면서 근대 학교 제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나중에 한성사범학교를 만들게 돼요. 선생들 양성하는 학교죠. 한성사범학교도 이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를 통해서 학교를 세우게 되었고요. 정치적인 부분과 이런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군사제도 개혁도 단행이 돼요. 군사제도. 국내부 예하군 부대로 훈련대와 시위대를 창설합니다. 훈련대, 시위대 창설. 또한 그동안 지방관리가 재판을 하고 있었는데 재판소를 따로 설치하면서 사법부를 독립시키죠. 아, 이거 진짜 개혁이네요, 여러분. 그죠? 일본에 의한 노골적인 간섭으로 실시가 되었으나 이런 근대적인 국가로 우리가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94년도 이야기예요. 동학농민운동과 1차 가부개혁, 2차 동학농민운동과 2차 가부개혁, 그리고 1895년이 되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죠. 수천 년간 아시아의 패권을 갖고 있던 청나라가 일본에게 집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는 순간이에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청일전쟁 발발과 동시에 1차 가부개혁, 청일전쟁에서 우세해지면서 2차 가부개혁, 그리고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승전국과 패전국 간에는 조약을 체결하게 돼 있어요. 일본은 청나라와 일본 간에 시모노 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먼저 전쟁에 대한 막대한 배상금을 청나라로부터 받게 됩니다. 배상금 2억냥. 이게 일본 예산의 1년 예산의 4배의 예산이라고 합니다. 4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이 규모로 보자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뭐 예를 들어 한 500조라고 봤을 때 2000조입니다. 2000조. 2000조에 대한 배상금이 일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죠. 일본. 갑자기 2000조가 생겼어요.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전쟁을 좋아하고 국민들이 전쟁을 계속 지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000조라는 예산을 가지고 온 일본은 그 예산의 60% 이상을 군수 물자를 사들이는 데 써요. 아시아 강대국을 넘어서 전 세계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그 배경 중에는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배상금이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영토를 가지고 갑니다. 식민 지배하는 걸 한자로 한량한다고 하거든요. 타이완을 가져가요. 타이완. 대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를 받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랴오둥도 가져갑니다. 요동이죠. 요동. 우리 여러분 이강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고조선 우리가 공부할 때 랴오둥, 요동 지역 우리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그 요동 지역. 여기를 일본이 가져간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청나라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던 서양 국가들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일본! 네가 뭔데 내 밥그릇에 갑자기 숟가락 얹으냐? 랴오둥까지 가져간다고? 너 지금 장난해? 나랑 싸울래?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랴오둥 그 할양을 계기로 서양 강대국들,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발끈하게 되었고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삼국간섭이라고 하죠. 삼국간섭. 너무 좀 오버한 거죠. 랴오둥까지 가져가겠다. 삼국간섭. 결국에 일본을 랴오둥을 다시 반환하고요. 어쩔 수 없죠. 너무 강력하잖아요.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과 미국과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러시아를 미국과 영국이 견제를 하기 위해 일본과 우호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은 뭐라 하진 않았지만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일본에게 한마디 하면서 랴오둥을 결국 반환하고 일본이 주춤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잠깐 멈칫이죠. 멈칫. 주춤. 이 상황에서 조선 정부에서 이걸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2차 가부개혁까지 노골적인 간섭이 단행되고 있는 이 순간 청나라도 전쟁에서 끝나서 이제 일본 손아귀에 우리 조선이 들어가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일본이 주춤하자 오케이! 아직 기회가 있구나. 일본이 눈치 보는 나라가 있다. 이 세 나라를 이용해서 일본을 견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이 세 나라 중에 그나마 좀 가까운 나라가 어디일까요? 한반도와 국경선을 맞닿고 있는 러시아죠. 연해주. 러시아를 급 끌어들이게 돼요. 조선 정부가 러시아를 급히 엄청난 권력과 또 이권을 안겨주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게 되었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솟구치게 돼요. 아니 청일전쟁도 겨우겨우 이겨놨는데 이번엔 또 러시아라고? 야 러시아 누가 데리고 왔냐? 아 이거 그냥 못 넘어가겠는데? 민씨 세력들이 끌고 왔다고? 야 민씨 우두머리 누구지? 명성황후? 제거해! 여우사냥 한번 실시해! 그게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는 을미사변으로 이어집니다. 을미사변의 배경이었던 거죠, 이것은. 삼국간섭으로 우리가 러시아를 끌어들였을 때 이것을 다시 한번 견제하기 위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에요. 명성황후는 여러분, 우리가 역사학자들, 역사학도들, 또 역사에서는 굉장히 나쁜 왕비이자 재정을 파탄시킨 정말 나쁜 왕비로 우리가 명시를 해놨어요. 당연히 그게 사실이고 팩트인데요. 그걸 떠나서 여러분, 나쁜 왕비라 하더라도 그 왕비를 끌어내릴 수 있는 존재는 왕과 백성밖에 없지 않습니까? 외국 군대가, 심지어 일본 군대가 궁궐에 들어가서 우리 왕을 칼로 위협하고 왕비를 잔인하게 시해한 것도 모자라 끔찍하게 시신을 훼손한 사건입니다. 두 번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이러한 사건, 나라에 힘이 없을 때 생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게 을미사변이었어요. 1895년, 이때 을미년 아니겠습니까? 을미사변을 일으킨 일본은 다시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개혁이 이어진다고 해서 3차 갑오개혁이라고도 하고요. 연도가 바뀌었으니까 을미개혁이라고 합니다. 을미개혁. 을미사변, 을미개혁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연호를 다시 제정합니다. 연호를 이제 건양이라고 정하고요. 우리도 드디어 이제 음력으로 날짜를 세는 것이 아니라 양력으로 날짜를 세기 시작해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95년에 양력 사용을 발표하고 96년 1월 1일부터 양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음력으로 세는 새해와 양력으로 세는 새해가 있죠. 양력의 1월 1일을 우리가 신정이라 하고 음력설을 구정이라고 하는데 신정구정은 일본식 표현이에요. 여러분 원래 쓰면 안 되는 일본식 표현이고 1월 1일은 새해, 그 다음 음력 1월 1일은
설날입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구정신정이 아니라 새해와 설날. 아시겠죠? 이 태양력은 이때 발표를 하면서 96년 1월 1일부터 양력을 쓰기 시작했고요. 천연두를 예방하는 종두법을 실시했으며 또한 우편사무를 재개해요. 우편사무. 왜 재개죠? 갑신정변 때 바로 문 닫지 않았습니까? 오픈식과 동시에 다시 재개를 했고 군대를 다시 양성합니다. 친위대와 진위대를 창설해요. 앞서 우리가 2차 가부개혁 때 나왔던 군대는 제가 필기해드린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훈련대 시위대였었고 이것을 친위대와 진위대로 이제 바꾸면서 또 한 번의 개혁이 실시가 되는 순간입니다. 의미개혁의 키워드는 이응이에요. 양력! 이응이네요. 양력! 연호! 건양! 양의 악센트 여러분 건양! 건양! 양력! 종두법! 좀 어이없죠? 아마 헛웃음 치고 계실 텐데 이래야 잊혀지지가 않죠. 종두법! 여기 하나 더! 우편사무재개까지 건양! 태양력! 종두법! 우편사무재개 이렇게까지 보시면 94년, 95년 2년에 걸친 사건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1894년부터 쭉 정리를 해드렸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오늘의 사건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배경으로 고부농민봉기가 있었다는 것, 1차 동학농민운동의 결과 전주와약 체결로 이어졌죠. 그리고 청일전쟁이 일어남과 동시에 1차 가부개혁이 단행되는 순간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다방면의 개혁으로 연호는 개국이었습니다. 이어서 경복궁을 구출하고자 동학에서 다시 북적과 남적이 연합하면서 2차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어지게 됐고요.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고 전봉준 장군이 체포당해서 사형당하셨어요. 전쟁에서 우세해진 일본은 노골적인 간섭을 하면서 2차 가부개혁을 단행했고 여러분 이제 노트 필기하실 때도 헷갈리시니까 덧칠을 좀 해야 되겠네요. 열린내각입니다. 2차 가부개혁 이후에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에 의한 노골적인 간섭은 더 심해졌으며 삼국 간섭이 일어났네요. 아, 시모노세키 조약도 중요하니까 이거 네모 하나 들어갈게요. 시모노세키 조약 95년 그리고 삼국 간섭 이어서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 다음이 을미개혁 다른 말로 3차 가부개혁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제 전체적인 화면 한번 빼드릴 거니까 정지 버튼 누르고 여러분 필기 판석 그대로 한번 노트에 정리해 주시면서 확실하게 흐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흐름과 이야기를 통해 정리를 하신 뒤에는 아무래도 시험을 합격하셔야 되다 보니 암기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우리 피디님께서 한번 쫙 빼주세요. 좀 더 클로즈 풀어주시고 전반적으로 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좀 더 빼주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됐네요, 여러분. 저 살짝 빠져있을게요. 자, 아트 판서는 아니지만, 여러분, 판서도 좀 설명하면서 쓰다 보니 약간 엉망이긴 하지만, 60년대부터 90년대, 95년까지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만의 시간 속에서 열심히 좀 확실하게 숙지하시고, 다음 강의, 1896년에서 또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합격을 넘어 만점까지! 박하사탐, 박하늘이 여러분 한능검을 책임지겠습니다. 96년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